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일명 화병이라 불리며 중년 이후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병하는 스트레스성 심근경증.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할 경우 특별한 심장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성 심근경색과 유사하게 일시적으로 심장이 마비되는 질환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급성 심근경색증과 매우 유사하지만 치료 및 경과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스트레스성 심근경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금연 캠페인에서 후두암 1mg 주세요라는 대사는 다소 충격적일 만큼 흡연자를 포함해 많은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물론 흡연이 후두암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우리나라 전체 암의 0.5%를 차지하지만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가장 흔한 암인 후두암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부 이모 씨는 얼마 전 남편의 사업 문제로 심하게 다퉜는데요. 평소 고혈압약을 먹고 있던 이 씨는 남편과 심하게 싸운 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이 씨는 스트레스성 심근경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생소한 질환이지만 매년 지속해서 환자가 느는 추세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스트레스성 심근경증에 대해 들어봅니다. 급격한 감정적,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심장 기능이 악화되는 급성 심부전의 일종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과 그 증상과 그 모양들이 유사해서 급성 심근경색증과 많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증을 발견한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폐경기 이후 60세 이상의 여성이고 거의 감정적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후에 발생한다고 보고됐었는데요. 배우자나 연인과의 다툼이나 갈등,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나쁜 소식 또는 가족과의 사별 후에 나타나 실연 증후군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병의 초창기에는 대부분이 60대를 넘긴 폐경 이후의 여성 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돼 있어서 그 폐경 이후에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큰 위험인자로 보고됐었는데요. 최근에 그 여러 보고들을 보면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또는 감정적인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런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스트레스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한 20% 정도 보고되고 있고요. 증상은 심장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급성 심근경색증과 비슷하여 격심한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심전도 검사상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증과 유사한 변화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가슴 통증이나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드물게는 그 심실성 부정맥 같은 아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부정맥으로 심장 마비로 오기도 하고요. 실신이나 또는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증 그런 증세로 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증과 유사해 증상이 발생해서 병원에 도착하면 응급으로 심혈관 조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영 검사에서 관상동맥은 폐쇄 등의 특별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증은 증상이나 검사 결과에서 급성 심근경색증과 매우 유사하지만 치료 및 경과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질환인데요. 가장 유사한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초기에 증상들이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이 급성 심근경색증과 너무 유사하고요. 다른 기본적인 검사들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차이는 이 스트레스 심근경증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해결되면은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그 괴사 부위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증은 주로 중년 이후 여성에게 발생하며 증상 및 검사 소견이 급성 심근경색증과 유사해 심근경색증으로 오인돼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단을 위해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심근경색과 비슷한 심전도 결과가 나타나고 심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혈중 심장 효소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이 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과 구별되고 관상동맥조영술에서는 좌심실 기능과 관련된 혈관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증상이 있는 급성기에는 심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좌심실의 아랫부분이 힘을 잃고 늘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증상이나 증세를 보면은 급성 심근경색증과 비슷하기 때문에 심전도를 촬영하고 혈액검사로 심근 효소 수치를 측정하게 되고요. 응급을 요하는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응급으로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그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은 심장 초음파로서 환자의 심장 근육의 괴사 모양이 스트레스성 심근경증 같다라고 하면은 진단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환자는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에게 본인이 급성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그 상황들을 정확히 전달해서 혹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보는 것이 환자의 진단을 지연시키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증은 병원 도착 후 사망률이 1에서 3% 정도로 심근경색증보다 결과가 훨씬 좋은 편이고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2년 내 재발하는 빈도도 2에서 5% 미만으로 낮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초기에 적절한 진단과 더불어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획일적이고 보편화된 치료법은 없는 게 실정입니다. 환자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런 증상이 생긴다면은 빨리 병원을 찾아와야 되고요. 의사는 그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 환자분에 대한 감정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치료에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환자는 스트레스가 해결되거나 시간이 지나 급성기가 지나면 심부전에 대한 적절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치명적인 부정맥이나 기저질환의 악화 등으로 인해 사망이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요. 최근 보고들을 보면은 심실성 부정맥 같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합병증이나 심인성 쇼크 또는 섬액성 부정맥에 의한 실신 그리고 기저질환의 악화 등으로 인한 사망 등등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그 합병증과 비교했을 때 급성 심근경색증에 생긴 합병증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모두 회복되는 아주 온순한 병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신경 안정제 등 정신질환 치료약을 과하게 먹으면 스트레스성 심근경증을 유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일상적이지 않은 급작스러운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모두 동의하는 의견이긴 한데요. 그러한 신경 정신과적 약제들을 과다 복용했다고 해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을 더 많이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위 내시경이나 기관지 내시경 이후 스트레스성 심근경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최근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기관지 내시경 등의 검사를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분석해 보면 검사를 받기도 전에 환자들이 증세를 호소해서 검사를 못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검사에 대한 자체에 대한 두려움, 검사 받는 것, 또는 그로 인해서 어떤 진단을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오히려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의 유발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검사 자체가 스트레스 심근병증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환경 변화나 외부 자극으로 인한 개인의 반응을 이르는 말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고 과거에 실수가 있었던 상황이 반복되면 더 큰 스트레스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운동, 취미생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야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스트레스 호르몬 또는 스트레스적인 상황과 연관된다는 것은 거의 확실치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스트레스 받아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고 한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개인이 심한 흉통이나 호흡곤란 같은 그런 증상을 느낀다면 무엇보다 빨리 병원을 찾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을 보는 의사들도 이거를 단순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성 그렇게 넘기면 안 되고 기본적인 심장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서 이것이 급성 심근경색증과 오인될 수 있는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아닌지 반드시 가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